오늘도 학교 가야지. 오늘 또 학교에 그 일진 애들 없었으면 좋겠다. 또템 뺏길 텐데. 일진들이 또 야, 빽빽빽빽빽. 저기 네 남친 왔다. 네 남친. 어디 교실에 들어와? 나?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니? 응? 빨리 따라와. 어디 가는데? 아, 그냥 입 다물고 따라와. 야. 그래서 오늘은? 안 내놓냐고, 물건. 패식은 먹어, 내놓으란 말이야. 아니, 나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. 그건 네 사정이고! 내가 네 사정까지 봐줘야 돼? 빨리 패를 안 내놔? 아니, 나 진짜 패시 없어서 그래. 뒤져서 안 나오면 나올 때마다 한 대씩이야. 알았어, 줄게. 아니, 나 진짜, 이런 거밖에 없는데, 괜찮아? 더 좋은 거 줘! 그거 누가 쓰냐? 이거는, 엄마가 주신 거라서 안 돼, 네온팻은. 이쁘네. 나 이게 마음에 든다. 나 이거 줘. 아, 이건 진짜 안 돼. 이건, 엄마가 학원비로 주신 거란 말이야. 어쩌라고? 네가 알아서 잘 둘러내면 될거 아니야, 부모님한테. 알았어. 근데 너네는 왜날 괴롭히는 거야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이유?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야? 야, 안 되겠다. 귓밥 줘. 이러지 마. 불의로 날 쫓지 말아줘. 알았어. 템 줄게. 알았어. 잘 들어, 응? 널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네가 못생겼기 우리 엄마가 나 잘생겼다고 했단 일단 이 아이템 줄게. 누나, 그거 원래부터 내 거였어. 귀여워. 내일은 알지? 더 좋은 거 줘야 된다. 알았어? 내일은 내거 말고 옆에 닭다리 것까지 다 가져와. 알았어? 가자. 알았어. 내일 내 것까지.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더러운 세상. 내가 잘생겼다면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. 내가 조금만 잘생겼다라면 괴롭힌 것 주고 받지 않았을 텐데. 거기. 네, 누구세요? 님 눈엔 제가 어떻게 보이셈? 제가 볼땐 거지 같은데요. 넙. 저 우주 최강 부자임. 네? 부자세요?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셈. 이거 받으셈. 그 물약이 뭔데요? 님 저보다 더 거지같이 생기셨으니 드리는 거셈. 네? 뭐지? 맛있게 드셈. 기육 비육. 이상한 사람이네. 그런데 나도 저 사람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.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. 아까 아저씨가 준이 물약 도대체 뭐지? 그래도 목말라는 잘 됐다. 먹어봐야지. 내 모습이
내가 이게 정말 나라고? 나 정말 갑자기 잘생겨져 버렸잖아. 오. 옷도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자신감이 올라가는 걸? 친구들이 내 모습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볼까? 또 그 일진 애들이 날 또 괴롭히는 거 아닐까? 일진이다. 오, 뽁뽁, 좋은 향기 뽁뽁. 잘생긴 남자 뽁뽁. 따라와 뽁뽁. 어? 나를 못 알아보는 건가? 안녕. 뽁뽁, 이쪽으로 따라와 뽁뽁. 나도 학교 가는 길이었거든. 근데 초등학생? 나 오늘 너한테 줄 아이템을 못 구해왔는데 괜찮을까? 뽁뽁,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뽁뽁. 진짜 나를 못 알아보는 건가 봐. 야, 닭당아,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뽁뽁뽁, 저기 잘생긴 남자 뽁뽁뽁, 내가 데려와 뽁뽁뽁, 우리 일진에 뽁뽁뽁, 데려와 뽁뽁뽁. 일진 친구들이다. 때리지 마. 무슨 소리라는 거야? 그게 아니고. 너 이름이 뭐야? 되게 잘생겼다. 전화 받나 봐. 너 사귀는 여자는 있어? 어때? 난 어때? 내 이름은 여맨이야. 여맨? 어제 너네 우리 학교에 다니는 찐따랑 이름이 똑같네. 아니, 뽁뽁?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제 이상한 물약을 먹고 내가 갑자기 잘생겨졌거든. 뭐? 그럼 너가 그 우리가 괴롭혔던 여맨이란 말이야? 아, 너가 그렇게 잘생겨졌다니. 아, 난 상상도 못했어. 너 진짜 잘생겼다. 이제부터 우리 친구하고 너도 일진회에 들어와라. 나도 그냥 일진회에 들어가면 맞지 않는 거야? 그럼 절대 안 때리지. 아니, 그러면 들어가야지. 1년 후. 야, 민수야. 민수야. 형이, 응? 내가 펫 좋은 거 구해오랬지. 이걸 그냥 지금. 응? 민수 여맨아, 너 우리 같이 괴롭힘 당할 때 서로 위로해주고 있었잖아. 왜 그렇게 변한 거야? 아니, 그걸 잘 모르겠어? 이게 바로 얼굴 차이라는 거야. 난 잘생겼고 넌 못생겼고. 이응기육치은이응. 아, 네가 못생긴 걸 원망해. 어쩌겠니? 너도 일진에 들어오려면 얘처럼 잘생겨지든가, 어? 그래. 그래, 민수야. 내가 갖고 오라 했던 휘기팻은 갖고 왔겠지? 물론이지, 여맨아. 여기 있어. 그래, 빨리 줘. 그래, 그래. 어이구, 몽키구나. 네온 몽키네. 내일은 날 타물려 갖고 와. 이거 확! 알겠어? 민수! 미호야, 오늘도 이 나쁜 짓 많이 했다. 그러니까 내일은 더 많이 뜯자고. 그러니까. 아, 그니까 불쌍하게 됐어. 왜 못생겨가지고 민수가. 야, 저기 봐. 저기 완전 그지 있어. 그지. 거지? 저기 봐. 뭐 저렇게 생긴 그지가 다 있냐? 저 아저씨는 옛날에 나한테 물약을 줬던 아저씨인데. 야! 너 혼자 먹지 말고 좀 나눠줘, 이 거지야. 님 저한테 뭐라 했어요? 거지라고, 거지. 아, 생긴 것도 봐. 완전 언발라스다 진짜. 얼굴 사람이니? 저기 님 왜 이렇게 변했음?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? 오늘도 민수템 많이 뜯어서 기분 좋다. 미호야, 우리 갈까 이제? 아, 기다려봐. 이 아저씨가 뭐라 하잖아. 너랑 아는 사이야?
아저씨, 아저씨가 뭔데 우리 여맨이한테 뭐라 그래요? 얼굴도 못생겼으면서.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더니 님들은 안 되겠음. 진짜 무서움이 뭔지 보여줘야겠음. 나와라 힐리 뽕뽕 건. 뭐? 어? 같이 혼나시가님. 고무고무. 여기가 어디야? 어? 아까 그 아저씨? 어? 뭐야? 어? 내 얼굴이? 어? 내 잘생겨진 얼굴이 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온 거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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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호야! 아, 뭐야? 아, 내 머리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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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원래 얼굴로 돌아왔구나? 너 네 얼굴도 하마야! 무슨 소리 나는 거야? 내 얼굴이 왜 하마? 어? 내 얼굴이 왜 이래? 어? 아저씨가 그런 거죠? 다시 돌려주세요! 모든 건 순리대로,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길 바람.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, 멍청한 녀석들. 난 가보도록 하겠다. 미호야! 우리 얼굴 어떡해! 아이고 어떡해! 야 너 울지 마. 진짜 못생겼어. 나 더 못생겼어. 다시 내 얼굴로 돌아왔어.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지.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녀? 진짜 너 때문이야. 진짜 너 때문에. 그렇게 생각하지 마. 원래 겉모습으로 판단한 우리 잘못이지. 민수. 어? 민수야, 저번에 우리가 템을 뺏은 건 미안해. 그래, 나도 좀 미안해. 우리가 널 너무 겉모습으로 판단했지. 푸키푸키 얼굴 푸키푸키. 우리 이제 세 명이서 친구 할까, 얘들아? 민수. 그러자. 여러분들도 친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. 그럼 임원. 민수.